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대장주입니다. KB금융이고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인데 KB금융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상 처음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과 주주친화 정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 이런 은행주들 흐름 좋게 나올 것이다,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성과급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 상황들이었는데 KB금융 오늘 4%대 상승력 가져갑니다. 이런 이슈들 증권가의 힘도 입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증권가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도 당연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가 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FOMC 회의 결과 이제 3월 달에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고 이 부분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미국에 대한 이런 환경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FOMC에서 이런 고용 지표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일단은 고용 지표가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 고용에 근접한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었던 시기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실업률에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사실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까지 미국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제 금융주나 보험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나타났었고 그 이전에 금리 인상을 진행했었던 뭐 다섯 차례의 그런 상위 수익률을 보더라도 항상 탑7 안에 들어가는 업종이 또 금융보험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KB금융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실업률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런 경제 성장률이 그 이전에 뭐 15년 때 올렸을 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과격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 좀 견딜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많이 좀 치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해외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도 금리를 좀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금리 차이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외국인 자본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차이를 우리나라랑 사실 미국이랑 1% 정도 차이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을 때 외국인 자본이 좀 많이 빠지게 되고 전체적인 자본이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금융주들이 항상 실적이나 이런 가치는 굉장히 좀 크게 평가를 받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좀 최근에 이제 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이런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NI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진이 예대 마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실적들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카드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좀 영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 또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좀 힘을 쏟고 있는데 일단 어플 쪽에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IP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사업군들을 좀 꾸려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신사업 부분들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마이데이터라든지 뭐 플랫폼 사업 등으로 추가적인 이런 매출이 또 붙는다라고 했을 때 워낙 본업이 튼튼한 상황에서 이제 신사업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 대한 전환 그리고 본업에 대한 긍정적인 업황 지금 그리고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 번은 올렸고 이제 네.
추가적으로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연준의 3월 이제 회의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금융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융주를 얘기할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개별적인 호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상기에 진입이 되게 됐을 때 그 이전에 네. 그런 그 이제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끝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직전에 금리 인상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업황 자체가 사실 금리 인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끝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자금이 회수가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뒷받치는 경제 성장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 들이 좀 부담은 될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쪽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지표로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이 기타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뭐 단기적 1년, 2년 이상으로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어도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기초 체력이 좀 강해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급등을 좀 보시기보다는 예. 점진적인 우상향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